오늘은 이 아호르 가방을 메일 거예요. 이거는 브랜드에서 얼마 전에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이거 진짜 빨리 들고 나가고 싶었거든요. 일단 색감 고민 정말 많이 하다가 그래도 분홍색보다는 연두색이 요즘에 더 많이 취향이어서 되게 예쁜 것 같아. 짜잔. 되게 진짜 딱 말차? 느낌이어서 마차인가? 모르겠네. 숄더백 치고는 크기 자체는 큰 거는 아니고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보부상들이면은 되게 편안하게 멜 수 있는 미니백 정도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거 자빈드 서울. 제가 완전 요즘에 빠져있는 립인데 이거 메이크업 포에버 립밤이거든요? 컬러 립밤? 근데 진짜 지속력도 괜찮고 보기엔 좀 투명한데 바르면은 막상 이렇게 자연스러운 혈색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착색이 좀 남아가지고 립밤이 지워져도 입술이 조금 되게 자연스러운 분홍빛이 머금어 있는 느낌? 지난번에도 제가 완전 입이 닳도록 추천했던 어뮤즈. 지갑도 다 챙기고 핸드크림은 이걸로 바꿔야겠어. 이게 조금 더 가벼워가지고 이거. 오늘 향수는 산뜻하게 이거 가데니아를 뿌리고 갈게요. 머리하러 갈 거라서 머리는 따로 안 감았어요. 네, 상의는 제가 3월인가? 그때 사뒀던 자라의 반팔 셔츠 드디어 입네요.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이 가방까지 쫀기. 이제 나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신발은 요거 카렌 화이트.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이거는 글램디에서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오늘 처음 먹어봤어요. 뭔가 아메리카노보단 조금 더 달달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제가 어제 머리를 스렸잖아요. 근데 물론 머리야 뭐 다시 자라니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너무 짧게 잘려가지고 지금 약간 적응이 안 돼요. 뭔가 얼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얼굴도 좀 붓기도 해가지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신경이 쓰여서 나 지금 조금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어제 네일도 새로 했어요. 여기 동네에서 새로 간 네일집인데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네일샵에 있는 이달의 아트 중에서 제가 하나씩 그냥 다 뽑아가지고 디자인을 좀 바꾼 건데 예쁘죠? 요거 완전 요즘 유행하는 그 우루우루 네일도 하고 요런 체커보드랑 되게 많이 좀 바꿔서 해봤는데 전 완전 만족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보통 봤던 네일샵이 그 늦어도 막 1시간 반에서 한 40분? 이렇게였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조금 당황했어요. 다음에는 다른 데를 갈 것 같아요. 자랑이 아주 잘 됐죠. 지금 딱 정확한 반숙으로 됐습니다. 이거 펜이 되게 편한 것 같아. 이거 스티커까지 딱 한 번에 들어가, 한 큐에. 완전 제 맞춤이야, 맞춤.
짠! 밥 먹고 났더니 이렇게 택배가 다 와가지고 한번 뜯어봤어요. 제가 최근에 민소매랑 반바지 엄청 꽂혀가지고 좀 빠르게 쇼핑을 해봤는데 아니 여름 옷은 사도 입을 게 없는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바지 3개랑 민소매 하나 둘 3개 이거는 가디건은 바지랑 세트거든요. 가방은 어제도 보여드렸던 아호르 가방이랑 이거 요즘 제가 완전 애착 가방으로 진짜 잘 들고 다니는데 이거 셔링 가방 RSC 제품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이 던스트포 웜원 팬츠고 이거 딱 보면 트레이닝 팬츠잖아요. 재질감 같은 게 진짜 얇은 폴리스터여가지고 여름에 한여름에 입기도 좋고 트레이닝 팬츠로 입어도 좋은데 그냥 데일리 니트로 니트랑 같이 코디해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입을 때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망사 속바지가 있어서. 근데 막상 입으면 또 금방 까먹고 네, 편하게 입었던 것 같아요. 주머니도 당연히 있고 그냥 구매한 건데도 잘 구매했다는 생각이 드는 반바지. 그리고 이 린넨 팬츠. 여름이라서 확실히 좀 이렇게 후들후들한 반바지를 입어줘야 하체가 좀 덜 부각이 되거든요. 힙라인 같은 게. 그래서 좀 되게 얇으면서도 이렇게 후들후들한 거 찾다 보니까 베니토 팬츠가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도 속에 안감이 더해져 있기 때문에 비침은 조금 그나마 커버가 되는데 그래도 완전 어두운 팬츠는 당연히 비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핏감의 반바지는 그래도 조금 크기가 큼지막하게 나오다 보니까 완전 슬림하신 분들한테는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확실히 이런 되게 편한 트레이닝 스타일의 쇼츠에 조금 빠져 있어요. 블라우스랑 이거 매치하면 또 되게 언밸런스한 느낌이 귀엽거든요.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좀 예뻐갖고 처음에 눈에 띄었고 되게 편한 플리츠 밴딩 스타일이어서 근데 얘는 좀 되게 조금 무겁거든요. 니트 원단이다 보니까 근데 입었을 때 더운 느낌은 없어요. 되게 시원한 느낌이고 약간 이런 니트 팬츠가 좀 되게 핏하게 나오면 하체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좀 그래도 적당히 큼지막하게 나와가지고 엉덩이 힙라인 같은 거 노출 안 되게 입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래도 약간 그런 팬티라인, 힙라인 신경 쓰인다면 저처럼 사각 팬츠랑 코디를 해서 입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지그재그에서 첫바따로 봤던 블라우스인데 요즘엔 또 여러 쇼핑몰에서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민소매에 좀 꽂혔다고 했잖아요. 일단 이거는 그냥 너무 예쁩니다. 디테일 같은 게. 요런 밴딩 그리고 또 셔링도 들어있고 약간 이렇게 린넨 그 자체의 마감이 좀 보이는 거라서 딱 올 여름에 되게 예쁘게 입을 것 같아요. 딱 그 정도 다 커버가 되고 어깨 라인 적당히 예쁠 정도만 파져 있고요. 근데 대신 여기 암홀은 좀 깊게 파져 있기 때문에 안에 약간 탑 같은 거 하나 같이 입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팔뚝 같은 거 커버가 괜찮았던 민소매라서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에 민소매 구매하면서 되게 많은 제품을 반품을 했어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입고 인스타그램에 살짝 업로드를 했었는데 얘는 약간 살짝 바스락거리는 소재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김은 되게 쉽게 가는 편이에요. 얘는 뒤에 단추가 두 개밖에 없어서 바람 불면 살짝 이렇게 흩날리는 매력이 있는데 탑이랑 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팔뚝 커버라든지 뭐 겨살 라인 다 예쁘게 커버가 됐고 약간 이런 재질의 블라우스는 잘못 입으면 되게 부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빠지는 게 좀 아래로 이렇게 착 퍼지기 때문에 부해 보이는 거 없이 적당히 상체가 예뻐 보일 수 있게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이쁠지 안 이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근데 또 이제 가격대도 있다 보니까 고민 되게 많이 했는데 엊그제 W컨셉 들어가니까 또 세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핏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예뻤어요. 일단 얘는 그냥 민소매가 아니고 이렇게 살짝 반팔 라인으로 조금 떨어져서 이 어깨 쪽에 살이 약간 커버가 되니까는 팔뚝이 조금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고 여름 재질로 이렇게 아래 이렇게 축 처지다 보니까 시원하고요. 또 푹 처지다 보니까
붕 뜨질 않아. 그러면은 이게 체형 커버가 또 괜찮겠죠? 아무튼 이거 되게 만족도가 높네요. 핑크 컬러랑 고민을 했는데 뭔가 이번엔 왜 이렇게 이런 아이보리 베이지에 조금 푹 빠졌나 모르겠어요. 베이지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완전 추천합니다. 괜찮아. 그리고 요거는 사실 바지만 보고 구매한 거라서 가디건도 세트로 왔는데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나시에다가 이거 하나 입으면 좀 되게 편안하게 입을 느낌이거든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그냥 바지 때문에 구매한 거라서 가디건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은근 이게 이쁘네? 뭐지? 괜찮구나. 이거 상의가 더 괜찮다.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블라인드도 다 뭐야 드릴 안 써도 약간 이런 거 브라켓만 있으면 금방 달아요. 이거는 이지픽스라고 여기 블라인드 제조사에서 같이 뭐야 판매를 하더라고. 이번에 구매하려는 블라인드가 안뚜러고리로는 안 된다고 해서 아예 이렇게 같이 파는데 제품으로 블라인드 제품을 바꿨어요. 여자 혼자 해도 10분이면 충분히 다 해요. 이렇게 너무 예뻐. 이 어깨 라인이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여기 혈인이? 부들부들거려. 엄청. 근데 되게 촉촉한 카스테라.